반갑습니다. 열풍팀 머만드립니다. 우리 고객님 오늘 파마를 할 거예요. 제가 아이롱 펌으로 할 건데 지금 아쿠아 프로틴 A로 10분 방치했어요. 아쿠아 프로틴 A예요. 10분 방치하고 나서 모발을 보니까 우리 고객님은 저의 오랜 단골이신데 성향 이게 머리 자체가 곱슬이에요. 곱슬인데 바람을 피고 오셨어요. 3일 됐어요, 파마하신 지. 그래서 이렇게 폭탄 머리가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이롱 22mm하고 25mm로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드라이 펌픽으로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롱 펌을 하셨던 고객님들은 잊지 않고 또 찾아오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이롱 펌에 대한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모발은 그렇게 데미지가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자 고객님이 오셨을 때 머리를 이렇게 폭탄 머리를 만들 게 아니라 모발의 그 성질 있죠. 원래 갖고 태어난 모발의 그 유전자를 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환원제가 들어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저는 피카에 있는 T1에다가 아쿠아프레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지금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처리 없이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도포할 거예요. 바람 피고 왔는데 그래도 예쁘게 해드려야 되겠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 네, 자. 바람 잘 피워요. 바람 피고 오신 고객님이세요. 네, 요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해서 환원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곱슬이라 잘 나오죠. 또 3일 파마한 지 3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렇지만 저는 곱슬이거든요. 모발 자체가. 그래서 깊은 연화를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 안 쓰죠. 네.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연화 봤다고 해서 하시면 좀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얘가 이렇게 딱 서야 되는데 안 서요. 그런데 저는 지금부터 손상도 있고 하지만은 피카의 미친 연화라 그래서 파워 소프닝 예, 미친 연화 한번 소개해 볼게요. C1 pH 9.5짜리 강곱슬 펌제예요. 여기다가 파워하고 오일하고 제가 믹스했어요. 요렇게. 자, 그래서 앞전에 도포했던 그 환원제들을 한번 살짝 걷어낼 거예요. 약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약간 지쳐 있는 느낌이 있어요. 네, 자, 한번 살짝 약을 한번 살짝 도포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걷어내시는 거예요. 그러시고 다시 한번 신선한 펌제를 다시 한번 발라주세요. 자, pH 9.5짜리예요. 그러면 이 모발이 녹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때요? 반짝반짝하죠? 자, 그리고 또 한번 볼게요. 이게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질 않아요. 네, 연화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깊은 연화 어때요? 됐죠? 예, 연화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 하신 다음에 네, 1차적으로 폴리가 있습니다. 폴리 한번 보여주세요. 네, 폴리를 분사를 하겠습니다. 천천히 심한 부분부터 이렇게 폴리를 분사해 주세요. 하시고 위치를 해주십니다. 위치를 많이 해줄수록 분사하신 다음에 네, 저희들 필이 있습니다. 프로틴 필을 도포하겠습니다. 네. 자,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해 주세요. 네, 이렇게 도포해 주세요. 네, 또 붓질 한번 할까요? 이렇게 저희는 가볍게 해주고 있습니다. 연합펌 쉬워요. 이렇게 머리
네, 트리플 연화 후에 깨끗이 물로 헹구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한번 연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잡아서, 어머, 쓰네요. 그죠? 그럼 연화가 됐다라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분 조절 후에 뿌리 먼저 살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피카의 장점이겠죠. 저는 더블로 뿌리를 살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슬라이스를 얇게 떠서 길게 이렇게 섹션을 길게 떠주세요. 자, 피카는 더블로 살리는 거예요. 자, 13mm로 넣으신 다음에 수분 조절하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고 옆으로 빼기. 요렇게 해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렇지만 저는 17mm로 더블로 살리겠습니다. 그대로, 그 판넬 그대로. 자, 여기서 뜸을 한번 주세요.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그대로 조금 뜸을 들이셨다가 옆으로 빼기. 이렇게 하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우측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측 판넬입니다. 우측에, 자, 첫 번째 판넬 먼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자, 22mm예요. 자, 수분 건조 한번 이렇게 살짝 해주세요. 그리고, 자, 여기서,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22mm예요.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톡톡톡 잘 올라오죠? 네, 잘 올라와요. 연화가 잘 되면.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 덮어주시고, 자, 이렇게 다려주시고, 두 바퀴 또 다려주시고, 자, 열 펌이 어렵지가 않아요. 아이롱 펌이 굉장히 쉬워요. 재밌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원장님들 한번 피카랑 한번 이렇게 아이롱 해보세요. 굉장히 재밌어요. 네, 도전도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벌써 수분이 건조됐어요.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두 번째 판넬은 제가 25mm예요. 25mm. 네, 머만들이 좋아하는 25mm. 자, 25mm로, 자, 붓을 딱 아이롱에다 붙여주시고요. 자, 여기서 한 뜸만 날라가고, 이 첫 뜸은 아니에요. 그냥, 예, 이렇게 한 뜸 날리신 다음에, 자, 이렇게. 그래서 이 끝이 여기 있고,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자, 여기서 조금씩만 뜸을 들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예, 이렇게. 그러면 빠질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자, 끝이 다 들어가면, 덮개 아이롱, 덮어주시고요. 싹 다려주세요.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두 바퀴. 싹 다려주시고, 또, 너무 재밌죠? 더 재밌어요. 또. 자, 이렇게 해서, 자, 내 앞으로 살짝 했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첫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건조 한번 이렇게 살짝 해주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22mm예요. 자, 여기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빗하고 아이롱하고 딱 붙이신 다음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올라오죠? 끝이 또또또또. 자, 이렇게. 그래서, 네,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짜잔!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로 딱 씹어주시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이 덮개 아이롱이 그 효자 매뉴얼이에요. 저는 이제 이렇게 아이롱에서 완전 와인딩이 되고 나면 빨리 수분이 건조가 돼야 되거든요. 수분이 많이 남아있게 되면 머리 데미지가 와요, 손상이. 근데 이 덮개 아이롱이 어때요? 탄력도 만들어주고 또 건조되는 것도 빨리 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도움을 많이 주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좌측에 두 번째 판넬은 25mm로 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세요. 요즘에 25mm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아이롱하기가 되게 편하고 재밌어요. 네, 25mm. 네. 원장님들도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 매력 있어요. 딱 덮개 아이롱에 딱 찍어주세요. 반짝반짝. 편안하겠죠? 네, 이렇게. 자, 싹 다려주시고요. 또 한번 할게요. 쫙 다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건조기에다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입니다. 백파트 22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잡으신 다음에요. 자, 이제 너무너무 편하겠죠? 예. 네. 제가 해본 결과 이 롱 아이롱으로 피카이 롱 아이롱으로 아이롱 펌을 하면 굉장히 빨라요. 네, 원장님들 아 롱머리 언제 할까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롱 아이롱으로 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스피드하게 할 수가 있고 또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 예, 이 효자의 매뉴얼로 하시면 훨씬 더 예, 빠르게 스피드하게 아이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네, 쫙 되니까 어때요? 윤기 많이 올라오죠? 곱슬머리는 이렇게 다리면서 펴주면서 웨이브를 얻을 수 있는 게 저 덮개 아이롱 때문인 것 같아요.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두 번째 판넬 22mm. 자, 쫙 해서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놓으신 다음에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조금 기다려 주세요. 천천히 하셔도 굉장히 빨리 끝나요. 예. 자, 이렇게 해서 22mm입니다. 자,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자, 덮개 아이롱 꼭 집어 주시고요. 싹 다려 주시고요. 네. 요즘에 우리 힘들잖아요. 근데 이 제가 열펌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단가도 괜찮고 매출 올리기에도 괜찮아요. 원장님들 아이롱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네. 자, 너무너무 쉽고 재밌고. 네. 자, 롱 아이롱을 하니까 굉장히 빠르면서 네, 쉬워요. 엄청 쉬워요. 자, 그래서 빼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판넬은 피카의 25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셨다가 자, 이렇게 토도독 하고 올라오죠? 네, 여기서 덮개 아이롱, 연예인 덮개로 꼭 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우리가 아이롱 펌을 하는 거는 드라이 펌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탄력 있는 드라이 펌. 자, 원장님들도 한번 이렇게 해서 활용해 보세요. 25mm가, 네, 덮개 아이롱이 있어서 25mm를 해도 잘 나오는 거예요. 네, 저는 너무너무 재밌어요, 요즘에. 자, 이렇게. 놓고 빼겠습니다. 마지막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판넬은, 제가 폴레를 한번 분사하고 할게요. 수분 조절을 위해서 원장님들께서 물을 분사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폴레를 분사해서 하시면 수분 조절도 되고요. 또 윤기도 얻을 수 있고요. 또 컬에 대한 탄력도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장님들한테 폴레 권장해요. 자, 25mm 마지막. 네. 자, 이렇게 해서 덮어주시고 덮게 콕 집어주시고 다려주시고 자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두 바퀴 자 다려주시고 윤기 많이 올라오죠? 저 너무너무 행복해요 요즘에. 네,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 한번 많이 많이 활용해 보세요. 네, 과연 될까 하는데 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내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예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깨끗 헹구고 나왔습니다. 어때요? 탄력 있게 많이 붙었죠? 예,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25mm하고 22mm로 완성했어요. 예,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